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뛴 기록입니다. 그 요번 주에 출주한다는 정보를 3일 전에 미리 뽑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스트롱 디맨더의 성적이 비열이 지난번에 1등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1등, 그 전에 2등, 3등, 5등. 그러니까 이 네이스에서는 우리 스트롱 디맨더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조금 있으면은 서로 눈치 작전이 이제 진행됩니다. 경쟁 상대를 예측해 자신의 말을 출전시키느냐 마느냐는 승률로 인정받는 조교사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작전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훈련을 시켰지만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모든 훈련은 물거품이 되고 경마 팬들에게 질타까지 받게 되는 고충을 안고 살아가는 조교사들. 출주 마등록 작전이야말로 조교사들의 최고 기술인 것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경기에 9마리만이 등록. 이것은 이 경기가 얼마나 치열할지를 예상케 합니다. 우리 말이 낀 걸 껄끄럽게 생각하니까 피해 가느라고 요번 주일에 등록을 안 한 걸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주로에서는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기수와 경주마가 한몸이 되어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적이 화려해 우승이 예상되는 스트롱 디맨드. 출발도 빠르고 직선, 곡선 모든 주로에 강하고 마지막 전력 질주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우수마. 그러나 경주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케이. 잘 뛰어. 우승 후보인데 잘 뛰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은 조금 됩니다. 이때 어디론가 향하는 신우철 조교사. 이게 100점 무패인가? 네. 100점 무패. 오늘 스트롱 디맨드의 강력한 맞수 100점 무패입니다. 이 말이 오늘 11경주 스트롱 디맨더하고 같이 뛰는 말인데 저는 지금 상대마로 우승 후보로 다툴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7살인 백전 무패와 5살인 스트롱 디맨드의 승부. 과연 스트롱 디맨드는 신우철 조교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형철아, 말 체중하고 저거는 다 좋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상대는 뒤에 있으니까 100점 무패란 말이야. 상대를 너무 약하게 보면 안 돼. 절대로 깔보지 마. 하여간 잘 타. 네. 오케이. 모든 것은 제 작전 지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거는 말이 훈련된 그 능력을 발휘해주는 것과 우리 기수가 열심히 타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기수가 잘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주로에 들어서는 스트롱 디맨드와 신형철 기수. 기수와 말의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 신우철 조교사는 애써 웃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겨봅니다. 1900m 외산마 일군들의 징징한 질주. 이 순간에는 경주마, 기수, 조교사가 같은 심정일 텐데요. 제일 긴장할 때가 말이 이 스타팅 게이트에 들어갈 때예요. 우리 기수도 최긴장 상태고 저도 긴장 상태고 경주의 이마는 말도 최고로 긴장할 때입니다. 일군 선수들답게 초반부터 신경전이 팽팽하고 예상외로 3번마가 선두를 치고 나옵니다. 스트롱 디맨드는 현재 3위.
뭐야 이게 엉뚱한 게 들어와 이게 뭐가 들어와 아유 이거 뭐야 신우철 주교사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했던 백전무패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 아 기록이 너무 빨라 스트롱 디맨드 4위 백전무패 5위 역시 승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고 인기마 두 마리가 다 4등 5등을 해요 기록이 굉장히 좋네 2분 05초 오면은 지난번에 우리 말이 이길 땐 2분 07초 했드렸는데 타임이 두 개가 빠르네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음 달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패배자. 이것이 곧 패배자의 지금 그 순간이에요. It's harder and harder to say. 경기도의 망아지 목장. 뜻대로 경주가 풀리지 않을 때 그가 찾는 곳입니다. 아이고, 우리 당새 말들. 잘 자라고 있구나. 스톱! 조교사로 살아가면서 우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마음의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찾아와 1년 미만의 당새마를 보며 위안을 찾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조교사라는 직업의식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말이 잘 뛴다고. 그래. 뒤도 이렇게 놓고. 잘 자라 지금처럼. 새끼 오늘 많이 먹었네. 이거 배가 띵띵한 게. 엉덩이가 크잖아요.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뒷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이런 말들이. 예. 그리고 말은 이 콧구멍 자체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 심폐기능이 발달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폐활량이 빨리 숨차지 않고 이 목 자체가 짧은 것부터 긴 말이 이 스텝이 다른 말보다 목이 짧은 말은 이 스텝이 욕거지 밖에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목이 긴 말은 욕거지 뻗을 수가 있어요. 쭉 가! 더 가! 그래, 좋아. 그렇지. 그래.